한밤중에도 홀로 불을 밝히는 이거.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기력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기력 보충 제대로 하겠습니다. 규모가 크네요. 사람 진짜 많아요. 사람 진짜 많아. 요즘 같은 추위에 대기라고요? 겨울에는 그래도 이거 한번 먹어야지 기운차게 보내죠 또 겨울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거 먹으면 겨울에 그냥 야. 아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거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이거 먹고 가야 됩니다. 야, 그 정도예요?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같이 합석해도 돼요? 아 그럼요. 같이 드시죠.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잡은 자리. 아 또 세 분이네. 그런데 앉자마자 무언가 나오는데요. 오 녹즙이다. 딱 봐도 건강한 이 메뉴는 대체 뭐죠? 이거 왜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과 뭐예요?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저? 네. 아 이거는 장내삼이라고 해서 장어 먹기 전에 하나 먹어주면 몸이 따뜻해져서 장어랑 궁합이 그렇게 시작부터. 너무 맛있네요. 장내삼이 씹을수록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씹어요. 장내삼으로 몸보신에 문을 딱 연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부터 확실히 보양시키는데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먹어봐야겠죠? 그런데 송은 PD에게는 쓰디 쓴 경험. 입에는 쓰죠. 그럴 때 필요하다는 바로 이 주스. 씁쓸하니까 케일 주스로 딱 마무리할게요. 케일도 몸에 좋죠. 아니 케일 주스까지 무료라고요? 감사합니다.